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대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아내가 알려준 그 방법을 잘 생각해 보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큰데요? 썸네일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런 썸네일 별로인가? 예, 이렇게. 우와. 아, 이거 그 삶아져 있는 게 택배로 오는 거라서 여기 집에서는 살짝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다리. 이 대게 구매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김이나인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아, 협찬! 맞아, 이거 협찬이에요, 참. 김이나인에서 대게를 보내줘서 먹고 있습니다. 자, 그 자세히 보기 가면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대게를 드셔도 좋고, 지난번에 먹었던 홍게를 드셔도 좋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 지난번 아내가 알려준 방법에 의하면 여기를 뜯는 게 아니라 여기를 뜯는 게 아니라 여기를 깨줘야 한 번에 쏙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는 여기를 가위로 딱 부셔서 먹어보도록. 이야, 깔끔. 오늘은 대게 딱지 먹방 맛있게 냠냠 먹어요. 오늘은 아니구나 가사가. 감사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소리를 키워볼까요? 아, 근데 이거 처음부터 막 계속 키워서 들려드리고 싶은데, 얘 이 부수는 소리가, 얘 부시는 소리가 계속 딸가락딸가락 거려서 오늘은 리얼 사운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혹시나 이따 라면을 먹거나 밥을 비벼 먹을 때 제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 대게살. 아, 역시 대게는 이 붉은 살이 딱 이렇게 보여야. 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살이 진짜 꽉 차있네. 전교회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현정님. 와,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감사합니다. 대게 가격이, 홍게는 진짜 저렴하고 양이 되게 좋은데, 대게는 대게인지라 좀 가격이 있더라고요. 지금 얘가 대짜리인데, 대짜리 3마리가 62,900원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중짜리거든요? 중짜리 5마리가, 77,900원입니다. 근데, 대게를 좋아하시면 대게를 드셔도 되는데, 난 그냥 큰 게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홍게를 드시면, 진짜 홍게 34,000원이거든요?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대게 이행시요. 운 띄워주세요. 대게를 먹다 보면 개가 생각난다. 뭐야. 죄송합니다. 게임 재밌게 하세요. 돈코츠라면 먹어주세요. 홍님 후기를 듣고 싶어요. 이번처럼 이렇게 너무 빨리 자르면 이렇게 되네요. 좀 더 두꺼운 부분에서 잘라야 되나봐요. 와, 김준선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헤어질 때 인사가 홍이에요? 감사합니다. 홍사운드 사행시요?
홍. 홍 사운드는 사.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운. 운이 좋게도 드. 드러운 어 뭐야? 어. 드림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사행시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 아, 이게 1호라고 있는 거였어요? 오! 여기는 처음 써보네. 어이구. 아, 반대를 잘랐구나. 죄송합니다.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형님 매력있게 생기셔가지고 매력있게 드시면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왜 혼자 드세요? 아, 돼지런한 생활님이 계셨군요. 뭐야, 깜짝 놀랐네. 그 원래 오늘 아내가 이걸 다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지 자고 있더라고요. 운동 끝나고 왔는데. 그래서 일부러 깨우지 않고 혼자 열심히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님 홍씨인데 홍길 안 드세요. 사실 제 성은 홍씨가 아닙니다. 왜 이래. 여러분 돼지런한 생활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이제 조만간 저도 출연을 하기 때문에 많이 구독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돼지런한 생활에서 아, 얘기해도 되나요? 해도 되나? 입덕가이드라고 새로운 프로를 새로운 프로가 제작되는데 거기에 저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돈님이랑 소프님이랑 슈기님이랑 함께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홍님이랑 있으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홍님 후드티 팔이 짧아 보여요. 사실 걷은 겁니다. 묻을까봐. 오늘은 되게 냠냠냠 다리를 쏙 빼면 살이 줄줄 맛있는 되게 냠냠냠 먹는 건 홍 사운드. 어 괜찮은데요? 숑 얄라 얄라 얄라님. 홍님 아이돌 그룹 중에 무슨 그룹이 좋아요? 제가 잘 아이돌을 몰라서 다음에 조사해오겠습니다. 오늘 문자만 해도 8통 덜덜덜. 아 진짜요? 제 이름 불러보세요. 어 싫은데요? 노래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방탄소년단.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직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저희 회사 대표님이 방탄소년단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칼군무 이게 진짜 끝내준다고 해서 저도 한번 조만간 봐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남자가 봐도 진짜 멋있다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때는 동방신기가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형, 전정국, BTS. BTS가 방탄소년단이죠? 희재 듣고 울었어요. 아 근데 그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진짜 저도 한창 감수성이 풍부할 고등학교 때 희재를 들으면서 울었었습니다. 저와 같은 감수성을 가지고 계시군요. 홍님 제가 저번에 실시간 잠깐 봤는데 주짓수 얘기가 나오던데요. 혹시 주짓수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율량동 파라 에스트라로 오시면 저와 함께 스파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워너원도 알죠? 워너원 그거 아니에요? 이 노래 주인공은 나야나? 나였나?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아 맞다. 내가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갑을 준비해왔습니다. 맞네. 내가 왜 이게 습관이 안 돼서 내가 장갑을 끼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댓글로 니트릴 장갑이 그렇게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큰맘 먹고 니트릴 장갑을
샀습니다. 긍정 부스터는 약간 저의 긍정 기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긍정을 더 이렇게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방송이라는 의미로 긍정 부스터라고 지었습니다. 에이핑크 알죠? 에이핑크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직접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리를 양쪽에 들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님, 저 옛날 시장 통닭부터 봤어요. 감사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요. 청주에 있는 거 맞습니다. 아이고 이런. 이거 포항에서 건너온 대게입니다. 다리를 해체하기가 잘 안 되네. 집중을 안 해서 그런가? 딸은 지금 자고 있어요. 블랙핑크는 누구죠? 가수인가요? 아이고, 이런 말 실수하면네. 블랙핑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가수를 잘 몰라서 트와이스는 알고 있습니다. 쯔위 예전에 그 활 쏘는 짤방 보고 진짜 와 여신인 줄 알았어요. 핑클 알고 있습니다. 핑클은 알죠. 저는 그 세대라서. 아, 같은 청주 반갑습니다. 왜 제 거는 안 읽어주세요? 아, 제가 아직 동체 시력이 발달이 덜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댓글을 빠뜨리지 않고 읽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에이핑크를 녹음한다. 무슨 말이죠? 비투비도 들어봤습니다. 아, 시계 긁는 소리. 와, 그걸 아시다니 진짜 진성 팬이시고. 와, 기현진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 올렸다가 지우지 않았나? 그래서 진짜 딱 그 시기에 구독하신 분 아니면 모르는 영상인데. 와, 그걸 아시다니 감사합니다. 홍게 빨간 맛이죠? 빠빠 빨간 맛 궁금해 허니. 아, 그 그룹 이름이 아이린인가요? 아닌가? 죄송합니다. 사탕수수 떡갈비는 달그락 푸디카페라는 곳에서 샀습니다. 그거 보고 그 담당자분이 되게 좋아해 주셔서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고. 그래서 조만간은 아니지만 곧 있다가. 왜 자꾸 안 나오지? 나와라. 이 양손에 들고 먹는 게 참 힘드네요. 먹는 척만 해야지. 깐쇼 새우를 협찬 받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소리 조금만 낮춰줘요. 나 지금 소리 너무 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를 컴퓨터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짠짠짠. 줄였습니다. 되게 살짝 쓰지 않나요? 살짝 그런 맛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살짝 씁쓸한 맛? 맛을 정확하게 아시는데요? 되게 시세가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거는 다섯 마리에 77,000원이었습니다. 대게도 춥나 보네요. 아우, 나도 늙었네. 빠빠 빨간 맛 궁금해 허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맛. 여기까지. 가사를 모르겠어. 전복은 없어. 청주여고요? 청주여고 저기 있는 거 아닌가? 거기 율량동 아닌가? 잘하면 저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나가다가.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네, 저의 소속사는 다이아 TV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대게를 비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잔짠짠짠. 와. 가라.
오늘 한파주의보 때문에 재난 문자가 왔어요. 와, 친구들한테 홍님 막 보라고 그러는 중이에요. 사랑합니다. 여기도 보겸 가족분들이 많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들이부었네 참기름을. 그러면 김이 없어서 좀 아쉽네. 게임 가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린이라는 분이 레드벨벳이라는 거죠.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대게를 넣고 짠! 라면 두 봉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라면이라고 반 봉지짜리가 이렇게 있더라고. 미니. 맞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의 애칭은 홍시입니다. 스프를 다 넣어야 되나? 대게가 좀 짤 것 같은데. 주말에 스키장 가시나요? 와, 진짜 좋겠다. 이런 라면이 있는지 생각 못 하셨나요? 아니, 아직까지 보고 계셨어요? 대지런한 생활이. 라면은 스프는 하나 반만 넣어야 돼요? 하나 반 넣었는데? 큰일 났네. 라면에 빠진 게살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잠깐만. 진짜 맛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와, 여러분 나중에 대게 드시면 대게 라면 꼭 드세요. 와, 진짜 맛있네. 아니, 면 불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라면 CF 어떤 멘트를 하죠? 국물이 끝내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라면, 맛있는 라면으로 끓였습니다.
아, 여러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뜨거워. 맛있는데요? 맛있는 라면? 저 요즘 진라면 즐겨 먹고 있습니다. 진라면 순한 맛. 밥. 맞아, 밥. 너무 맛있네. 라면에 그냥 대게만 넣었어요. 근데 이 맛있는 라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깔끔한데요. 대게살이 라면이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땀 장난 아닙니다. 마치 기름을 칠해놓은 것처럼. 와, 몸이 건강해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닦아도 아마 한 5분을 못 버티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 대게몬통 어떻게 먹죠? 이 국물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일단 건져놨다가 좀 이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몸통 뜯어달라고 하셨죠? 근데 얘가 끓여서 그런지 살이 다 빠져나온 것 같아요. 아, 자꾸 턱으로 국물이 흘러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게는 몸통은 별로 맛이 없네요. 삶은 거라 그런지 여기 있는 그 맛들이 다 국물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고로 국물로 먹는 걸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에도 긍정 부스터 하니까요.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이번 주말에 신나게 재밌게 놀고 다음 한 주 신나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